안녕하세요. SIB 불교 교육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집 절에는 왜 가는데 9번째 시간 선해집니다.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열리고 시계가 멈추어도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걸 보면 내가 없어도 세상의 변화와 흐름은 그대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어찌 보면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란 한낮 풀끝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은데 어찌 그리 많은 번뇌와 고통들이 오가는 건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청신 법사님의 불자신도계 및 법명수계를 받으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수계 천수경 법문 중 관세음보살님께 탐욕의 독을 끊고 성냄의 독을 끊고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다는 것을 굳게 맹세하는 신묘장구 대달하니 뜻을 알게 되었으며 중생들의 고통은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탐진치 삼독을 끊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청정을 찾아 본래 성품을 여의지 않겠다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효대사 발심수행장에서는 행자남항 구피상피오 도인연회 위입서공이로다 개의 몸에다 범해가 즉 행자의 애욕이 아니며 지집에 든 고슴도치 도의 연정이 아닌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탐진치 등의 애욕에 빠지거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친소가 있다면 지집을 어지럽히는 고슴도치와 같다는 것인데 이번 석일봉 스님의 법문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외형적인 종단이나 간판에만 치우쳐 훌륭한 스님이라고 해서 들었던 법문들이 오히려 대부분 삿된 법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작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대해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뒤늦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보고 듣고 실천함에 대하여 강조하신 일이 있었는데 불교는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더러움과 번뇌는 보고 아는 자만이 부술 수가 있는 것이오 보지 않고 만지지 못하는 자는 부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나의 10대 제자들이 손 안에 보석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부득이 믿고자 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보석인지 감정을 해보고 오를 때 그것만 믿어야 하느니라 나의 가르침은 보고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믿으라고 와서 믿으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천수경은 일반적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을 말게 하는 정겁진언부터 법장을 여는 개법장진언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으로 탐진치 삼독을 끊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신묘장구 대달하니경 지혜의 물로 마음속에 어둠 번뇌 망상 애욕을 씻어 평안함을 이루는 사방찬과 청정한 마음도량 찬탄하는 도량찬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않는다고 참회계 등이 있는데 천수경을 독송하려며 마땅히 큰 보리심을 내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경전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다 자신부터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니 우리의 삶을 무궁무진한 지혜의 삶으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교의식이란 그 경건성으로 인해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지 인간의 기룡화복을 종교의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혹여 악업을 지으면서 기도나 염불을 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 나무꾼이 나무를 자르는데 그 나무꾼의 친구가 옆에서 영차 영차 하여 힘을 낼 수는 있었으나 나무꾼이 품삯을 받아 혼자 챙기자 그 친구는 친구가 나무를 자를 때 분명히 도움을 줬는데 자신의 품삯만 챙기고 소리를 내어준 저에게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을 언님에게
억울하다며 고소를 하게 되었죠. 고을 언님을 한참을 생각하다가 붐삭으로 받은 엽전을 이리 가져오시게 하고는 그 동전을 조금 높다란 나뭇가지 위에 또 놓고 떨어뜨리더니 일을 한 사람은 동전을 가져가시고 옆에서 영차 영차 소리를 낸 사람은 동전 소리만 주워 가시게나 하고는 재판에 판결을 지었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씹는 대로 거두는 인과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 소리를 가져가고 실천행을 하는 사람은 공덕을 가져가되 절하는 사람은 절하는 노고만 가져가고 불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큰 스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양의 따스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별빛 하나, 작은 빗방울 하나에까지도 눈물겨운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날마다 여야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